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독한 정말 여름을 보내고들 계시죠.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여름을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. 저와 함께 있는 우리 베란다 식물들도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고요.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 곁을 떠난 아이들이 많습니다. 제라늄들이 제라늄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아주 무사하게 잘 지났거든요. 근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떠났습니다. 떠난 아이들은 떠난 아이들을 두고 남은 아이들이 과하고 남은 아이들 잘 돌보고 생생하게 좀 살려내야 되겠죠. 요 아이 긴잎적성이에요. 요 6칸에 선반 6칸에 있다 보니까 물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빼들빼들 말라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 바람이 불면 아마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가정에 다육이나 식물들도 참 힘들게 보냈겠죠. 요 아이 베라가모입니다. 그나마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들이 제이드 스타금 제가 두개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. 그냥 뭐 아주 예쁜 모습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제이드 스타 근이 뭐 그냥 조금 까탈스러운 자리 잡는데 오래 걸리는 제 느낌은 그렇더라고요. 정말 여름이 힘들. 제가 그다지 힘들다 생각 안 했었는데 원래는 정말 정말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. 이 아이는 사랑스러운 가이아입니다. 예쁘죠? 요 아이들은 이름표 없는 아이들, 작은 아이들. 제 곁에 올 때부터 이름표 없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. 요 신동이 요즘 햇살을 조금 지나가는 햇살을 봤더니 요 조금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 꽃이 굉장히 예쁜 다육이죠. 꽃이 한번 기다려지는 그런 다육입니다. 그리고 요 사랑무 보세요. 사랑무 적심에서 여러 개 꽂혀진 거 제가 사랑무 한창 비쌀 때 그냥 풀분에 포트분에 있는 거 들여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저번 목대도 굵어졌어요. 근데 사랑무가 사랑무답지 않게 그냥 앙무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붉은색 핑크빛 그 색감은 정말 안 내주고 있네요.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올여름에 최고로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요 코레리아들이야. 코레리아랑 신딩기야. 요 아이들이 역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. 요 새순 보실래요? 이렇게 밑에 뿌리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옵니다. 어쩜 이렇게요? 이거 보세요. 요 새싹들 너무 귀엽죠? 다육이는, 제라가 제일 힘들었고요, 원래는. 요 신딩, 코레리아들 키우는 맛이. 제가 코레리아도 오래 키워보진 않았는데, 그냥. 이 아이들이 여름에 굉장히 씩씩한 것 같아요. 코레리아랑 뭐 싹소름 요런 애들이 저는 여름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싱그럽죠?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꽃도 보여줄 테죠. 요 신딩기아 엔닉스는 위에 그 줄기가 싹다 마르고 다시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거 보세요. 그죠? 알뿌리 위에 줄기가 말랐다고 그냥 확 정리해버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. 그럼 이 아이들은 이 감자 같은 알뿌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또 새순을 올려주고, 이거 몇 개나 올라오고, 그죠? 몇 개나 올라오고 있죠? 이렇게 올라오는 굵은 식물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있어서 쳐다만 보는 이 연잎베고니아.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 있는데, 연잎베고니아 제법 사이즈가 괜찮습니다. 다육이 화분 제가 한 뼘입니다. 딱한 뼘이네요. 한뼘 되는 농분에다가 이렇게 기원한테 한번 내려볼까요? 여기 밑에 새순들이 굉장히 귀엽게 올라오는 저기 안에 새잎 나오는 거 보이죠? 이 연잎 베고니아는 정말 우연히 당근마켓을 통해서 저렴하게 들여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이 줄기들 좀 보세요.
여기 밑에서 이렇게 또 새순 올려주고 줄기도 잎도 굉장히 예쁜 잎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. 여러분들 연잎 베고니아 기회 되면 한번 드려보세요. 계절 타지 않고 예쁘고 연잎처럼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이 꼬지로 이렇게 자라고 이만큼 자랐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. 여기 보세요. 요 줄기 잎 하나 있잖아요. 생생한 잎 하나 떼서 이렇게 여기 컵에다가 이렇게 꽂아두세요. 꽂아두면 여기서 이렇게 밑에 뿌리가 나와요. 뿌리가 나오고 나서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새순들이 막 나오거든요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어쩜 이런 신기한 현상도 다 경험하고 우리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정말 아 진짜 신기하다. 어쩜 이런 이렇게 또 자구들이 태어나고 또 분신들을 만들어낼까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답니다. 요 아이가 바로 그때랍니다. 근데 이렇게 담궈놔 뿌리 쪽만 물에 담궈놓으세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흙에 묻을 둘 생각입니다. 지금도 500원짜리 동전 이상의 잎 크기가 나왔는데 또 작은 잎들이 있어가지고 또 녹아버리지 않을까 해서 여름 동안은 물꽂이로 해둘 생각입니다. 그리고 별 베고니아 물꽂이 한거또 보여드릴게요. 별 베고니아도 보세요. 벨벳 모양의 잎을 제가 처진 잎을 땄어요. 그래서 꽂았더니 이거 보세요. 뿌리가 2주 정도 됐나? 근데 이게 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. 연잎 베고니아처럼 또이 뿌리에서 또 자구가 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. 이 3개, 4개 담궜다가 하나는 지인분께 드렸습니다. 지금 3개 다 이렇게 뿌리가 다 나왔습니다. 이런 경험도 식물 키우는 큰 재미랍니다.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또 굉장히 잘 지내준 아이가 이 러브체인이에요. 러브체인. 이거 다 삽목한 아이들이잖아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또 여기 굉장히 예쁘죠. 이렇게 한참 내려갑니다. 그리고 또 제가 하나는 또 선물로 보내드렸고요. 그리고 스킨이 또 원래 봄에 시들시들해서 제가 분갈이해서 여기 높은 곳에 올려줬어요. 천정 끝 닿는 곳에.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하나 삽목해서 만들어진 대형군입니다. 고개 쳐다보고 얘기하려니까 목소리가 잠기는 것처럼 그런데요. 그리고 또 베란다에서 잘 되는 것이 호야예요. 호야. 호야 너무 빡빡해서 여기서 꽃이 피었거든요. 원래 처음 꽃이 피었어요. 근데 그렇게 대품 아니죠. 한두뼘 되는 분에 너무 빡빡해서 제가 분리해서 심어주고 이 아이는 모주로 키우고 있고요. 분리해서 키운 아이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어요. 이런 줄기들 자르시면 꽃 보기 힘들답니다. 길게 길게 그냥 자라게 냅두세요. 그리고 이 호야도 이렇게 분리해주고 나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는 줄기라고 합니다. 이 기는 줄기를 자르지 마세요. 여기서 또 세잎이 나오죠. 그리고 우리 집 원조 호야, 환희 호야, 환희 호야 이렇게 한참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제 저기 창 중간쯤까지 가 있었거든요, 올 봄까지. 근데 저기 끝에 창 끝까지 갔습니다. 올 여름에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. 이 아이가 내년에는 꽃을 좀 보여줘 봐라 하고 진짜 기대하면서 그냥 물만 한 번씩 주고 그냥 별 다른 관심 없이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선물 들어온 꽃 옆에 액세서리로 호야를 많이 심잖아요. 호야가 이렇게 자라서 한 2m는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선반에 걸쳐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어쩜 이렇게 잘 자랄까요? 그리고 이 베고니아 보세요. 어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딱 붙었다가 딱 벌어지면서 속에 꽃술이 보인답니다. 진짜 이 베고니아 꽃은 정말 어떤 꽃에
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는 예쁜 그런 꽃입니다. 베고니아 제가 몇 종이 되는 것 같아요. 어쩌다 보니까 이 아이도 꽃이 피었다가 지금 졌습니다. 보세요. 이렇게 컵에다가 그냥 꽂아 놓으면은 옆에서 또 새순이 나와서 쑥쑥 자라고 꽃,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주고 정말 베고니아는 베란다에서 짱입니다. 짱. 이 아이가 아야인데요. 당근마켓에서 요 산모기들하고 연잎 베고니아하고 여기에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몇 종, 4종인가 해서 만 원에 들여오면서 제가 베고니아 종류가 많아졌는데요. 요 보세요. 요 아이도 잎줄기가, 잎맥이 참 예쁩니다. 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이 아이가 별 베고니아 잎입니다. 약간 검게 비치지만 검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붉은색도 비치면서 그런 정말 별 모양이죠. 어쩜 이렇게 별 모양인지. 그래서 새로 나오는 잎들 좀 보세요. 너무 신비스럽습니다. 이렇게 노란 색깔을 이렇게 배색으로 나타내주는 별 베고니아입니다. 아, 은근히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. 이 러브체인이 모두예요. 제가 키우는 이 러브체인 산모기의 모든 그 산모기들을 키우는 러브체인 모주입니다. 최근에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꽃들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러브체인. 이렇게 끝쪽으로 많이 피었죠. 또 특별히 해주는 거 없는데 이거 베란다 뒤쪽이잖아요. 안쪽에 이렇게 있어도 햇빛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하트 모양의 그 잎들을 주렁주렁 키우고 있습니다. 이거 한참 내려가잖아요. 꽃이 너무 귀엽죠. 제라 산모기들이 오히려 잘 견뎠고요. 좀 묵둥이들이나 분갈이를 안 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봄에 일찍 분갈이해서 여름 잘 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저희 초록이 다육이들 보여드릴게요. 러블리 로즈도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. 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하면서 위로를 하고요. 남은 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. 저희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이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던 핑크 샴페인 정말 예뻐졌죠? 최고로 예뻐요. 완전히 여리여리했던, 매출기 안 됐었던 트리초스가 여름을 지내는 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잘 지냈습니다. 이 트리초스도 여름에 강한 식물로 분류해주고 싶네요. 이 제시도 베란다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. 밖에 나간 빨간 아이들은 비를 많이 안 맞히는 게 좋고요. 마리아 금도 잘 지냈습니다. 그리고 하트 이 축전은 아직도 제가 물을 굶기고 있고요. 이 껍데기를 옷을 안 벗겨줬어요. 벗겨줄 틈도 없었고, 근데 쪼글쪼글하죠.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물을 흠뻑 주면 이 겉에 있는 잎들이 다 툭툭 터져서 자동으로 벗어질 거예요. 이 블루 서프라이즈 금도 잘 지내고요. 이 홍등은 청등이 돼서 되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축전의 꽃이 참 예쁘잖아요. 또 촛불처럼 예쁜데 그 축전 꽃 필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많은 하트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고맙습니다.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.